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꿈같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카누 여자 단일 대표팀이 첫 금메달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여자 단일 농구 대표팀도 은메달이었지만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동강과 한강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쁨을 온 결의에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세계적으로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금속 활자 실물이 그동안 남과 북에 각 한 글자씩 있었는데 3년 전 남북이 공동 발굴 조사한 개성 마늘대에서 세 번째 실물이 발굴되었습니다. 북에서는 사랑스럽다는 전, 남에서는 아름답다는 단으로 읽는 글자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를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개성 마늘대 공동 발굴이 재개됩니다. 아주 뜻깊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살려낼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대륙을 가르며 러시아와 유럽에 이르고 바다를 건너 아세안과 인도에 이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고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백화와 평화 정착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인 만큼 여러 가지 도전과 난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 나에게는 신뢰와 우정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넘어서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기빈 여러분, 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여기 목란관을 찾은 세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지난 4월과 올해 이어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다정한 연인처럼 함께 손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고 넘어왔던 사이입니다. 우리의 도보다리 대화는 그 모습만으로도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치 않고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남북 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침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도 말고 들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처럼 온결의 삶을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하는 만남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북과 남의 국민 모두에게 최고의 한가위 선물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하여라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네 분의 건강과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과 북 8천만 결의 모두의 하나됨을 위하여 여사님들하고 두 정상 사이 열문이 딱 그 이만큼 아 보세요 올 때도 딱 안 된다. 잠깐만 이게 같은 행사. 예, 같은 행사.
들어가세요. 네. 문적 전공의 기업 풍요한 가을에 이렇게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분과 우리에게 평화운의 꿈과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던 역사적인 유교와 14선문이 발생한 기쁜 일이 평양에서 우리들이 만남이 발휘되어 그것이 새로운 평화의 계도 통일의 계도에서 내분과 역풍을 이겨내며 몸숨없이 거수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우리가 방문점에서 시작한 역사적인 첫 출발이 황당히 거성된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막무가내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좋게 출발한 평화와 통일번영의 증거상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따라 놓여있고 요풍도 만만치 열릴 것이며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는 흔들림을 모르고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정의 지키고 더욱 보조시키기 위한 데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도착해 보니 평양의 발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습니다. 지난번 판문점에서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꿈 같은 땅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지 밤에서는 아름답다는 단어로 있는 글자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발굴이 재개됩니다. 아주 뜻깊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여기 목란관을 찾은 세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이요.